잘 보세요. DIV 하나 한 다음에 제가 클래스를 한번 줘볼게요. 클래스 콘. 이제 클래스 다 아시죠? 클래스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 클래스 했었나요? 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보더 10픽셀 솔리드 블랙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너비를 800픽셀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가운데 정렬은 어떻게 하죠? 네. 혹시 이게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하지? 텍스라인 생각하신 분은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네. 텍스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정렬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인라인 요소 정렬하는 건 뭐예요? 텍스트 얼라인. 블럭 요소 정렬하는 건 뭐예요? 마진 오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 블럭 요소 어떻게 정렬하죠? 하면은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거의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글을 쓸 건데 자, 글을 썼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줄바꿈이 됐을까요? 글자 하나하나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요소일까요? 글자 하나하나는 인라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는 그러니까 인라인 요소는 뭐예요? 최대한 지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옆으로 나오다가 정 안 되면 줄바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 그다음에 노 랩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다? 잠깐만요. 네, 뭐 한글도 상관없네요. 잠깐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글이 있는데 자 지금 잘 보세요. 화이트 스페이스 기본적으로 랩이 뭐예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어떻게 알았죠? 이걸 지워도 넣어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얘가 기본값이라는 거. 자, 노 랩은 뭐다? 절대 줄바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발생해요? 삐져나가잖아요. 맞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옆에 스크롤바 보이시나요? 네, 저는 칠칠치 못하게 이렇게 삐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오버플로우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오버플로우 기본값이 뭐였지? 잠깐만요. WC3 스쿨 여기 가면은 거의 사전처럼 나와요. 오버플로우 비저블이 디폴트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스크롤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 스크롤이 뭐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스크롤? 다시 한번 이거를 X로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다 하시면 X축, Y축 하는 거고 이거 N면 X축만 하는 건데 자, X축 즉 가로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스크롤바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있어요. 자, 히든도 있습니다. 히든이 뭐예요 그러면? 넘치는 걸 어떻게 하겠다? 숨기겠다. 그 다음에 비저블은 뭐예요? 야, 그냥 보여주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본값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오토도 있습니다. 오토는 뭘까요? 오토랑 스크롤이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오토로 해볼게요. 오토로 해도 스크롤바가 생기고 스크롤 해도 스크롤바가 생기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걸 제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안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녕을 표시하는데 스크롤바가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 스크롤 하면은 무식하게도 무조건 스크롤바를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오토로 하면 뭐다? 스크롤바가 필요하면 나오고 아니면 어떻게 된다?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요거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로렘. 자, 이렇게 뭐가 최선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 줄에 꼭 나와야 되는데 넘친 게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히든을 합니다. 히든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좀 예쁘게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리면 좀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통 뭐 하죠? 점점점 같은 거 쓰죠. 자, 그걸로 바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오버플로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버플로우가 뭐죠? 넘침이죠. 그러니까 넘친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한다? 여기 엘리시스라고 있는데 얘를 하면은 점점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